한국과학기술원 화학과의 이하수 박사이십니다. 그리고 한국화학연구원 선임연구원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시트리 중앙연구소 소장, 그리고 주식회사 셀트리온 화학연구소 대표이사를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진 관련해 가지고는 단국대학교 사진예술아카데미 사진예술연구과정 2년 과정을 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현대사진가협회 회원이시고 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이기도 하십니다. 전시회 그룹전은 2014년 제3회 대한민국 사진축전을 코엑스에서 하셨고 그 외에 총 8번의 그룹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개인전으로서 처음으로 별이 빛나는 밤을 하시게 됩니다. 김경수 작가님을 소개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있는 밤의 전시작가 김경수입니다. 바쁘신 시간을 참석해주신 외국인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제 말씀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제 가족부터 소개를 간단히 먼저 하겠습니다. 장모님이십니다. 집사람이고요. 할 수 있었던 거는 집사람이 이제 후원을 잘 해줘서 이렇게 해왔던 거고요. 뭐 앞으로도 잘 이뤄줄 거라고. 제가 이제 딸이 두 명 있는데 이제 큰애가 대학원이고 둘째가 지금 대학생입니다. 근데 또 마침 대학교 지금 다 시험하고 또 겹쳐서 오늘 다 이제는 선택을 못했고요. 가족 소개는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 계신 이제 양양훈 교수님으로부터 제가 사진 예술을 공부한 지 제가 지금 한 2년 조금 넘었습니다. 2년 조금 넘은 기간 사이에 지금 이제 제가 처음으로 개인전을 하게 됐습니다. 아직 뭐 경험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하는 첫 번째 개인전이라 걱정이 지금 많이 앞서고 있습니다. 아, 그렇지만 또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또 이렇게 반가운 분들을 뵐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부족한 작품이지만 즐겁게 감상해 주시고 또 마지막까지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한테 사진 예술을 또 이렇게 공부할 수 있게끔 또 해주시고 또 오늘 이 전시도 모든 청관해 주셨던 양한국 교수님 그리고 오늘 저희 아까 저희 사진집에 또 좋은 풍록을 써주신 중앙대학교 이경렬 교수님께 다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이 전시 준비하는데 또 그 자신님처럼 나서서 해주신 또 여러 분들이 계십니다. 또 모든 분들에게 다 감사의 말씀 전하고요. 제 인사 말씀 이렇게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분 오늘의 주인공인 김경수 작가님. 찍는 기법 좀 물어보고 아까 오셨어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결국은 질문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네. 늘 이렇게 공개하셔도 괜찮아요? 네. 그럼 잠깐만 이거 어떻게 촬영하셨는지 네. 어떻게 제작하셨는지 뭐 말씀을 저는 이제 별빛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아, 예. 네, 그래서 이제 보면 그때 그 유리 꽃 앞에 그 유리판에다가 예. 유리판에 물을 뿌리고 예. 네, 빛을 적당한 각도로 수여해주고 그래서 이제 그 물빛에 물방울이 빛나는 별빛을 만들었습니다. 예. 별빛 만들려니까 조리개는 다 조이고 예. 장타임으로 하고 예. 작은 빛을 이용해서 한 30초에서 몇 분 동안의 장타임을 쓰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별빛을 만들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작품은 그러니까 카메라에 노출기로 찍은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뭐 30초 30초 2분이면 2분 그냥 조리개 열어놓고 예. 제가 라이트 페인팅으로 다 한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런 느낌 혹시 저 이렇게 빛이 갈라지게 하기 위해서 뭐 특별하게 뭐 장치하시거나 필터나 뭐 이런 거 그 크로스 필터 쓴 것도 있고 안 쓴 것도 있어요. 아,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3차에 갈라진 것들은 크로스 필터 쓴 거고요.
저쪽에 은나이 갈라진 것들은 또 한쪽에 이제 크로스벨트 안 쓴 것들. 예, 예. 그러니까 안 쓴 건 안 쓴 대로 좀 잠시. 사실은 약간 독특하게 해놓으니까 예. 사람들이 너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여기서만도 내가 지금 몇 번 들었는데 예, 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예. 어쨌든 이제 이런 그림들 어떻게 넣느냐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궁금하시더라고요. 그것도 굉장히 예. 궁금해 하시죠. 그냥 다 전부 다 다중 촬영으로 다 한 거고요. 아, 예. 예. 저 뒤에 그림이라든지 모든 거는 사진으로 다 끝난 겁니다. 어떤 분은 이제 아. 사진 한 다음에 사진까지 작업하지 않았냐고 하시는데 예. 사진까지 작업하신 건 한 건 없고요. 예. 다 사진으로서 다 끝난 작품들입니다. 후속 작업으로 뭐 이렇게 포토샵으로 처리한 건 아니고 예, 예. 예 그냥 직접 뭐 기본적인 보정만 한 거고요. 다중 촬영하고 예, 사진 뭐 촬영으로 해서 예. 그러니까 다중 촬영을 이용해 가지고 배경에다가 저기 유리 앞에다 다른 그림을 넣거나 아니면 이걸 넣거나 대상 앞에다 유리판에다 물을 뿌려 가지고 지금 그렇게 예. 아, 잘 알겠습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감사합니다.